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 인도네시아는 거의 마무리됐는데 아직 제가 한국 상황을 아직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예비하시는 애를 사모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주님 안에서 한 은혜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동안은 2인자로 있다가 이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옆에서 돕는 것과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가는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몽골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즐겁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게 제가 궁극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모든 책임이 제 어깨 위에 있다고 느낄 때 저는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고 느껴졌고 처음엔 이 옷을 벗고 싶은 충동이 너무너무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한 번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다. 예. 여러 번 새겨 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은, 말씀 안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접하지만 삶의 위기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위암 수술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위암 발견되고 나서 제가 한국에 몇 주 다니러 왔었습니다. 그때 격리 기간 동안에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그러면 아버지가 또 회복되고 살아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마음의 안심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는데 이번에 이제 결국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시고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다시 어린애가 되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이제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때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담대해지셨지만 또다시 이 아픔이 찾아오고 또 그 죽음의 공포가 엄습을 하니까 이렇게 무너지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최상의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수술 받으려고 했던 그 젊은 의사분이 코로나 양성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 수술이 지연되다가 또 그분의 은사이신 그 의사 선생님께 이제 트랜스퍼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의사분의
그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그 회복도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그 코로나 양성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아버지도 이제 코로나에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좀 대기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무너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 처음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참 죽음을 앞에 두고 대면할 때 많이 무너지는구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쉽게 이기는 것만은 아닌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생의 많은 위기를 지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안심하다 안전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인생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린애가 되고 예전에 살아왔던 삶의 그 궤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눌리면서 거기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응하는 삶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갈 때 우리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 믿음과 관련해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했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도우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은 제가 그 한국교회에 와서는 처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여러 가지로 그 우리 사역의 방향이나 또 사역의 과정을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이제 그 한국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을 주로 나누었지 제 삶 가운데서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좀 구체적으로 나눌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올해 첫 졸업생을 맡게 되고 대학교 첫 졸업생을 그리고 이제 종합대학 허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사역을 돌아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그 어떤 뛰어난 사람이 와서 일을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순간들을 이렇게 대강 세 보니까 그냥 큰 것만 봐서 한 12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12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몇 장면 몇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당신이 오래전부터 이루고자 하셨던 일을 이끌어 가시는가. 사람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몽골에서 잘 사역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몽골에서의 사역을 멈추라고 하셨고 그 땅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안식년을 갖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도네시아 땅을 보여주셨고 또 그곳에서의 교육사역에 대해서 그 부담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 가운데 이렇게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아마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걸 선택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기서 그 외국인으로서 초중고등학교 세우고 대학교 세우고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첫 번째로 그 불가능에 부닥치게 된 것은 제게 있었던 그 췌장의 혹이었습니다. 이거는 결국 그 수술하기로 결정이 됐고 또 너무 좋은 의사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 일반적인 수술법은 췌장을 절개하면 이제 그 비장도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선교지에서 풍토병에 취약해지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할 수 없게 될 것에 대해서 우려하셔서 특별히 그 혹만 제거하는 굉장히 어려운 수술법을 채택을 하셨어요. 수술이 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주 후에 그 췌장관이 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고 그것이 암울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췌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평생 이제 어떤 관을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러면 이제 선교지에 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두 주에서 3주 지나가면서 이 췌장관이 저절로 아물었습니다. 보통은 이게 췌장액이 워낙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처를 계속해서 녹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흘러나오던 췌장액을 멈추게 하셨고 그래서 다시 건강한 몸으로 인도네시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건강 상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오늘날의 사역은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비자 문제였습니다. 대학을 세워야 비자를 해결하기가 쉬운데 또 대학을 세우려면 사람이 들어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많은 상황들이요. A가 있어야 B가 있고 B가 있어야 A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그 학교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학교 허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학교 허가를 받으려면 학교 건물이 있어야 돼요. 네. A가 있어야 B가 있는데 예. B, 또 B가 있어야 A가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자 문제가 그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외부로 나가면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또 이 비자 기간하고 안 맞고 그래서 많이 어려웠고 한 번은 이제 비자 연장 기간에 그 외국에 어쩔 수 없이 집회차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이민국 데스크에 앞에 앉아가지고 불쌍한 모습으로 선처를 구하면서 그렇게 있었다가 책임자가 저를 긍휼히 보고 그냥 없던 걸로 넘어가 주면서 제가 또 무사히 인도네시아로 들어갈 수 있었던 적도 있고 그런 가운데 결국은 이 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를 세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세우려면 인도네시아에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금이 필요해요. 그 투자금을 만들려면 근데 헌금을 가지고는 투자금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원칙적으로 투자를 위한 재정이 별도로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위한 후원 외에 또 회사를 세울 수 있는 어떤 후원이 재정 후원 그거는 이제 투자 목적 그게 필요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는 이건 불가능할 거야 이목적으로는 어려울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특별한 계기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분들을 통해서 그 합작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비자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결국 그분들이 나중에는 다 이렇게 물러나시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학교가 그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교사들이 사역도 하고 회사도 운영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이걸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에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렇게 해야 학교가 또 편안하게 갈 수 있고 또 회사는 회사대로 특별하게 어떤 그 외적인 에너지를 쓰지 않고서도 갈 수 있겠는데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근데 작년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옴니버스라는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많은 항목 중에 외국인이 100% 부동산 투자 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가가 나왔어요. 근데 변호사들도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이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네. 보통은 막아놓는데 이걸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열어주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열어주신 거지. 네. 저희가 그 대학을 세우기 전에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초중고등학교를 운영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영어 커리큘럼에다가 그 미국식 교육 과정 더하기 또 기독교 교육이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허가받지 않고 거기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학생들의 그 졸업 후의 진로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그 한국으로 학교를 가고 싶어 했는데 한국으로 학교를 가려면 인가받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그 또 외국에서 자란 애가 국사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뭐 그렇게 가보자 하고 가고 있었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어느 교육 컨퍼런스에 갔다가 인도네시아 교장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법안이 나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네, 여러분 이 법은 로비로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도 쉽게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 법은 뭐냐면 인도네시아에 뿌산트린이라고 하는 이슬람 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한 절반 정도는 이슬람에 대해서 가르치고 절반 정도는 이제 일반 교육 과정을 같이 하는 그런 학교들인데 인도네시아는 5대 종교를 다 인정을 해주는데 왜 이슬람만 그런 특별한 학교를 허용을 해주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지 않느냐? 기독교도 특별하게 그 전문적으로 그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특목고인데 그 기독교 특목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순히 크리스찬 학교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성경을 가르치고 암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학교 제도가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이 이제 경기도 같은 데인데 그 지역 전체에 딱 두 개의 신설학교로 이제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실은 저희는 영어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내셔널 커리큘럼으로 인정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제도가 미비된 상황에서 저희가 어플라이를 했기 때문에 예, 그냥 다 넘어가줘서 예, 정부 공인이 되게 됐고 단 한 가지는 저희가 성경을 너무 많이 가르치는 게 부담스러워서 정부에 오히려 제발 저희가 성경 과목 수를 좀 줄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선교사가 이야기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어쨌든 그 학교에서 초중 고등학교 다 허가가 됐고 참 많은 아이들이 또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고 체험하고 또 그 일본 아이들이 와서 또 성경을 배우고 그 다양한 나라의 아이들이 와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어주시지 않았으면 저희는 한 발도 못 움직였겠죠. 또 저희 대학 허가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들어갔을 때 모라토리움이라는 것이 선언됐었어요. 신규 대학 허가 일체 받지 않는다. 그게 이제 10년 정도 계속됐는데 그 사이에 한 몇 개월 정도 허가를 잠시 열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 제도 개편을 위해서. 근데 저희가 딱 그때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프로세스가 갔는데, 허가가 나왔어요. 근데 그 국장님이 저희 학교에 이제 그 시찰을 나왔다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신규 대학으로 허가받은 케이스는 당신들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당신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또 그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폐교 위기에 있었던 그 한 그 단과대학을 이제 인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두 개를 합치면 굉장히 빠른 프로세스로 종합대학을 할 수 있도록 다른 학과들 설립을 열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이제 허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단과대학 허가를 받은 지 4년 만에 이제 종합대학으로 가는 건 너무너무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요, 누가 개인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일을 벌이시는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 또 저희가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을 쓰려고 보니까 이 자카르타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기도 어렵고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을 넣는 것도 너무 어려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프로브가 됐어요. 이게 쉽지 않은 게 저는 왜 이게 필요하다고 봤냐면 우리 학교가 중동권을 향해서 열려서 그들을 섬기고 또 핍박받는 지역에 크리스찬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돌아가게 하려면 중립적인 이름이 필요했는데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허가를 받은 거죠. 한 번은 어느 대학교, 그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이 많은 한 대학교의 총장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우리는 20년간 이 땅에 분교를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만뒀는데 이것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함께 하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건축을 할 때도 참 어려웠어요. 재정적으로 제가 가진 게 없었어요. 그나마 인세를 받았던 거는 하나님이 몽골에 다 두고 오라 그러셨어요. 그때는 아직 믿음으로 기쁘게 두고 왔는데 인도네시아 오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아, 시드머니가 필요했는데. 예. 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에 말씀을 주세요. 괜찮아. 네가 알지 못하는 재정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그때는요, 한국 교회들도 어렵고 선교적인 열정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거기다가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고 제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셨고 또 그런가 하면 저희가 외부로 우리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라는 강한 감동을 주셔서 시작은 했지만 그 계속해서 쌓이는 인보이스를 보고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저희 낙담을 올려드리는 시기에 하나님, 저 혼자 독박 쓰는 것 같다고 감옥을 가도 하나님이 가시는 게 아니고 내가 간다고 그렇게 그 넋두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너 그 부담 가운데에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질 수 없겠니? 여러분 한 40억 빚지고 웃어져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부담을 주시는 이유가 나보고 너 좀 고생해봐라, 힘들어봐라 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 마음의 부담과 짐을 주신 이유가 너 한번 좀 혼나봐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 강하고 담대해라 라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기쁨으로 가봤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듣고 집을 팔아서 헌금하신 분들도 있었고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이 그 재정을 채워가시고 건물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건물까지 이번 4월 4일 날 세 번째 건물 완공식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 제가 나왔거든요. 또 계속 또 지어야겠죠.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공급을 기대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쌓아놓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왜? 믿음의 훈련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단단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거가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믿고 내가 반응했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셨는지가 너무 생생하게 현실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내일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외진 곳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 학교 앞으로 5km 떨어진 지점에 고속전철역이 들어오기로 했고요. 저희 학교 맞은편에 동남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일본몰이 들어오기로 돼 있고요. 저희 학교 건너편 쪽으로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LG 배터리 공장이 곧 들어오고, 그리고 또 아마 다른 대기업들도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스터디 중이라고 들었는데, 저희는 외진 곳에서 학생들을 유치하는 게 너무 어렵겠구나 싶었는데, 거기가 인도네시아의 최대 첨단 산업 단지로 변모되는 가운데 거기 저희 학교 딱 하나 있어요. 예, 이런 거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오래전부터 이거를 계획해 놓으셨구나. 저희는 또 영어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으로만 영어 교사를 뽑아야 되는데, 그리고 영어 교수를 뽑아야 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선교사를 통해서 훈련받았던 사람들, 또 교육선교의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 10년 전, 15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고, 때로는 그들 중에 무슬림도 있었고 타종교도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크리스찬으로 바꾸셔서 우리와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너무 섬세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사역자들이 들어오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은혜예요. 제가 하나님 이 분야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요 마음에 품고 있으면 3, 4개월 안에 연락이 와요. 이번에 저희가 IT를 세워야 돼가 IT학과를 세워야 돼서 아 한국 사역자가 한 명 더 오면 좋겠는데 하고 있었는데 인도에서 어느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IT 세운 거 모르고 그냥 거기 좀 제가 IT 전문가로 지금 인도 대학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가 있을까 싶다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네 교회에서 자기가 인도 선교사인데 올해 그 선교 현황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적어놨대요. 그래서 그거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여러 번 컨택을 했는데 여전히 못 고치고 있다고. 근데 결국 저희가 IT학과 신설하는 걸 알고 아예 합류하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해서 들어오시기로 했어요. 근데 저희가 하여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이런 사람 필요한데요 하면 만나게 하시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일반의 그 월급 주는 회사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저희가 건축을 담당했던 사역자가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까? 근데 삼성건설에서 해외 수주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던 리더분 한 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인도네시아 들어오시면서 예, 그 원래는 골프 치러 오셨다가 저희 사역지를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셔서 예, 그 즉시 저희 세 번째 건물 공사를 맡아주셔서 예, 지금껏 잘 마무리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어떤 것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선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느껴져서 낙담하던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주 품에 품으소서 그 찬양이 들렸는데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 안 돼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날개 치는 듯한 느낌으로 제게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 당신이시군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네가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가운데서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오래 계속되고 너에게 아무런 도움도 없는 것 같고 네가 여기서 너의 소중한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는 것 같고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서라도 너 여전히 나로 인해 만족할 수 있겠니?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저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주님의 안아주심 이걸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그 고백을 먼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성공을 위해 달려간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이거는 어차피 안 되는 일이니까 나의 1000%, 2000%를 쓴다고 해도 안 되는 일이니까 제가 무슨 수로 인도네시아 법을 바꿔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는 자리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그저 있으라 하시는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이 진행됐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눈을 감으시고요. 각자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분을 느끼시고 여러분의 조용한 고백으로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하길 기뻐합니다.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